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두 가지만 알면 고음 해결이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연습하시다 보면 아, 고음이 잘 안 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. 그쵸? 아주 짜증나 죽겠어. 다른 소리는 다 괜찮은데 고음 소리가 잘 안 나. 근데 보세요. 우리 색소폰에 이 알토 색소폰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3옥타브 8샵까지는 어렵지 않게 날 수 있어요. 그리고 저음 C플랫까지 다 날 수 있습니다. 근데 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음역대만 가지고 노래를 하는가? 이거는 사실은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색소폰을 하는 사람이 고음도 내가 연습을 하지 않고 내가 고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노력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고음을 포기해버리고, 왜냐? 내가 그거 뭐 잘 안 쓰잖아. 3옥타브 8샵 뭐 미 이게 쓸 데가 없잖아. 그래서 연습을 안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색소폰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3옥타브 8샵까지 소리를 잘 낼 수 있어야 된다. 저음 C플랫까지도 잘 낼 수 있어야 된다. 그 중에 오늘은 고음을 잘 낼 수 있는 방법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체크를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고음이 더 잘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첫 번째는요. 내가 고음을 소리를 내야 되니까 당연히 소리를 크게 내야 돼. 강한 호흡을 줘야 돼 라고 생각을 그래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. 그렇게 됐을 때 고음이 잘 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압이 너무 세고 바람이 너무 세면 이 미, 파, 파샵 여기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호흡이나 그런 압력이 필요하지 않아요. 왜냐면 일단은 그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겠다. 아, 그 소리가 나는 느낌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게만 불게 되면 그 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미를 잡고서 내가 소리를 낼 거예요. 똑같이 내는데 호흡이 너무 세면 이런 소리가 나요. 또 호흡이 너무 약하면 또 이런 소리가 나요. 근데 내가 그러면 세게 해야 됩니까? 약하게 해야 됩니까? 약간 약하게 하는 쪽이 맞아요. 내가 나가는 호흡에 대한 세기를 세게 하지 말고 일단 첫 번째로는 미 눌러놓고 조금 내가 원래 세게 했다. 그 파워가 100이었다 그러면 싹둑 절반으로 자르시고 50만 바람을 줘보시라는 겁니다. 그랬는데도 소리가 안 나요. 그럼 50의 절반, 25 정도만 주고서 소리를 내보세요. 그러면 요런 소리가 딱 걸릴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고음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. 이해되셨습니까? 제가 첫 번째 알려드리는 것은 나가는 바람의 세기를 줄여보자입니다. 바람의 세기를 줄이면 고음이 더 잘 날 수가 있어요. 두 번째는 뭐냐면 바람을 세게를 줄였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입의 힘도 빼버렸어.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돼버려요. 두 번째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고음이 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아랫니슬로 이 리드를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. 너무 풀거나 너무 깨물지 않는 그 미가 날 수 있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미가 잘 안 나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의 힘까지 다 풀러버려가지고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아랫니슬이 리드를 압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해야지 소리가 잘 나지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, 파, 샵 이 소리 잘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걸 터득을 해야 돼요. 자, 그러고 나서 소리가 나요. 그 소리가 나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이걸 더 큰 소리를 내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호흡이 점점 크레센도가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렇게 될수록 내가 입의 힘도 쭉 빼줘야 돼요. 잡아놓은 상태에서.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는 쎄. 근데 얘는 깨물어. 이렇게 깨물어. 그러면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. 호흡은 세게 가줄 거면 잡았던 걸 좀 풀어줘야지 그 바람이 더 크게 나갈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래서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시면 고음은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음이 아닙니다. 그래서 고음
어렵지 않기 때문에 연습하세요. 그래서 연습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연습한다 그러면 고음 절대 어렵지 않고 그 고음이 들어가 있는 여러 곡들 다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아시겠죠? 이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